드디어 이제 솔로 데뷔하는데. 아, 솜이 너무 기대했어. 언제 나와? 빨리. 날짜가 정해졌어? 6월 13일에 나오는데 나오기까지 정말 3년이 걸렸어.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고생했다. 아니, 그리고 멤버들이랑 계속 연락할 거 아니야? 그지? 어제도 만났어. 청아 언니를 만났는데 언니가 도와준다고 오늘 와준다고. 어딨어? 그래서 만약 보고 싶다면은 내가. 오, 청아 왔구나. 아니, 설마. 아, 잠깐, 청아도 얼마 전에 봤는데? 지금 전화하면 온다는 거 아니야? 네, 불러. 아니, 그래서 아까 그래. 아, 청아 근데. 너 왔나? 청아야? 청아야? 야, 잘하는데. 규현 아니야? 규현이야. 아니야, 청아 언니가, 청아 언니가 하면서 약간 슬로우모션 하는 게 있어요. 약간, 약간 하고. 잘한다. 잘한다. 근데 우리가, 송미야, 우리가 얼마 전에 규현이가 나왔어가지고 너무 규현이 같아. 규현이밖에 생각이 안 나. 규현이가 청아 12시 했거든, 여기서. 아니, 뭐, 사실은 뭐, 청아도 너무 좋은데. 열정 소미를 봐야지. 소미. 그럼. 그럼 내가 조금 춤을 조금 준비했는데. 춤? 오케이, 가방 들고. 소미야, 가방. 소미 스테이지. 소미가 제일 석한 거 이렇게 분량 되지 그냥. 소미의 제일 너 느낌대로 해가지고. 소미가 또 수액 있으니까. 자, 둘이 각자 느낌으로 서로 안 따라해도 돼. Falling is bitch transfusion with the dream drops everywhere. 야, 오늘 첫날이라매. 에이, 솔지야. 요, 솔지 소미. 소미. 장점은 야 이거는 우리는 쉽진 않겠다. 허리 꺾기. 유연하니까. 뭐. 내가 좀 많이 유연해서. 아, 진짜 유연. 아 본인 허리를 꺾는다고? 그럼 남의 허리를 꺾는다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허리 꺾기가? 이게 좀 자유자재로 좀 돌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오, 매트릭스. 유연을 지나서 완전 진짜 이거는. 그래서 수미야 뭐지? 그거 하면 돼. 우리가 다 같이 서서? 이거를 내가 게임을 준비했어. 게임? 자, 솜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면. 여기에서 수근이가 저거를 잘 들어줄 거야. 그러면 한 명씩 이렇게 뒤를 허리를 꺾어서 수근이가 뭘 들고 있는지 맞추면 돼. 이 문제를 읽고 일단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꺾어서 뒤로 스케치북에 있는 글씨를 보고. 찬혁이, 꺾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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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게 이제 빨리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모를 때도 있어, 답을. 자, 최초로 시작되는 아는 형님의 JR 퀴즈 지금부터 시작할게. 그러면 맨 처음에. 처음은 그래도 내가 내 배꼽 쪽이야. 정답. 사람들만 나와. 허리가. 여기 최연서 대표. 수현이 빼고 다 여기 늙은 사람들 앉아. 저기 작년부는 2부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작년부 경기 잠시 후에 이야기합니다. 청년부. 청년부 갑니다. 아직까진 허리 88 청년부 준비 시. 배꼽이에요. 자,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 아, 나 수업 못해. 56.
소식을 못해. 야, 그게 아니야? 아, 내가 곱셈 나눗셈이 조금 약해. 자, 현재 1대0. 어떻게 팀이 괜찮아요? 형이 불만하지? 괜찮아. 너무 난이도가 괜찮았지 이번에? 좋아요. 자, 이제 좀 더 내립니다. 와, 어렵다 이거. 좀 내려요. 두 번째 문제 시작. 커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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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소미전다, 소미전다. 먼저 했어요, 여기서 남의 떡이를. 아, 너무 지금 그 사람은 넘어지면 탈락! 넘어지면 탈락! 자, 더 내려갑니다. 야! 준비. 우리 만만치 않아. 시작! 정답! 53! 아유, 53! 아, 내가... 아우, 빨라. 미친이 정답. 야. 아, 읽었는데 내가 못 풀어. 아, 야, 너 이겨내는 거야. 소민은 답을 못 풀어. 야, 뭐 이런 애가, 이런 애가 있어. 아니, 머리도 뒤집어졌는데 저 머리 뒤집어지겠네. 지금 각자 1점씩이야. 1점씩이야. 준비. 내 무릎 밑이야. 시작. 아이언맨을 말은 정답! 무슨 스타크. 네. 돌아오지 마! 아, 정답! 정답! 토니 스타크. 아니야. 주인공 이름이에요. 군대에 있을 때 내 의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행동이 있어. 그게 뭘까? 엄청 꺼려하는 일을 내가 했어. 엄청 꺼려하는 일을 내가 했어. 자! 똥 봤어! 자! 똥 봤어! 최고의 명대사다. 두 번째 힌트 줄게. 그날은 엄청난 양의 분리수거를 한 날이었어. 우유팩 같은 거 안에 남은 거 쭉쭉쭉쭉 짜내는 우유팩 같은 거 안에 남은 거 쭉쭉쭉쭉 짜내는. 아, 나 왜 이렇게 잘하니? 어? 근데 맞아. 나 해봤거든. 얘가 그냥 가짜 답이야? 너 몇 살이야? 우유팩 같은 거 남은 거를. 아, 이거 부담스럽네. 쭉 짜내고 그리고 안에 분리팩을 다 깨끗이 닦는 그런 작업을 혼자 했다. 결정적인 매체가 나왔어. 우유팩. 그 우유팩이 다 돼 있는 거를. 야, 우리보다 소미가 더 잘 맞힌다, 야. 내가 어렸을 때 한동안 안 먹던 음식이 있었는데 그게 뭘까? 그 이유까지. 음식. 양고기. 너무 많이 먹어서. 아, 아니야. 지금 먹고 싶어. 국내 음식이야, 외국 음식이야? 이거? 이거 국민 음식이야. 닭똥집! 비비고. 김치를 안 먹어. 고춧가루를 못 먹어. 뭐 먹는 사람 있나? 견과류, 목이 자꾸 걸려서. 어, 살짝 비슷해. 와. 견과류? 야, 너 뭐야? 나 지금 나 자기만족. 내 기회 줄게, 다들 맞춰봐. 견과류는 아닌데 비슷해. 얘 서장훈 같아. 앞에 앉아서 계속. 야, 너 그러면 안 돼. 호두 깨먹기 싫어. 이 음식은 주로 아침에 먹는 거야. 아니, 우유. 아침에 왜 그거 저 이렇게 시리얼 해가지고 우유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걸 먹는데. 이유. 어? 오, 그걸 못 먹나봐. 시리얼 너무 급하게 너 좋아했다 했으니까 너무 급하게 먹다가 약간 코에 걸린 거. 아. 그러니까 약간 흥도 못하고 엉도 못하고. 아니, 살 깨가지고. 야, 흥도 못하고 엉도 못하고. 동화책을 하나 봤는데 개미가 시리얼을 먹고 싶었던 거야. 시리얼에 들어가서 먹는데 갑자기 우유가 콸콸콸 들어오는 거지. 그리고 사람이 죽은 거야. 근데 개미가 안 죽고 여기저기 다 탐험하면서 아, 여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걸 다 보는 거야, 개미가. 아, 개미가. 근데 그게 어린 마음에 와, 진짜 이럴 수도 있겠다 싶은 거지. 그래서 그러면 개미가 시리얼에 있을까 봐 트라우마가 생긴 거야? 내 몸이 이렇게 생겼구나 해서 트라우마가 생긴 거야? 개미가 있을까 봐 그런 거지. 그래서 여보도 과학적인 질문이다. 소미가 맞춰야 돼, 무조건. 둘 중에 한 명 맞춰야 돼. 아이, 어? 소미. 소미 그럼. 나 스크림. 스크림, 이거에서. 아. 제발. 희철이만 맞추면 돼. 희철아, 장난하지 마요. 너 똑똑해 보이고 싶다 그랬잖아, 희철아. 희철아, 넌 이거 맞춰야 돼. 희철아. 뭉크의 절! 구! 절구! 소라! 니가 하는구나, 내가! 이를 기대하고 문제를 낸 건데! 이수반! 이수반! 쓸 걸 그랬네. 이수반! 이수근. 이수근. 어? 왜? 원제가 스크림입니다. 오! 원제가 스크림입니다. 오! 진짜? 오, 진짜로?
맛집 알바 스크림! 스크림! 스크림 벌스데이!